방금 전까지 우리는 메인 함수 안에서 printf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링을 출력을 할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하나하나 보면서 모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소스의 확장자를 C로 바꿨죠. 이 부분을 다시 CP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상황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는 CPP를 쓰도록 하고요. CPP로 바꾸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빌드가 되지 않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C의 함수와 C++의 함수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함수가 이름이 똑같죠. 바뀐 건 없지만 C에서 생성한 함수가 C++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버로딩이라는 기능 때문인데, 우리가 함수 이름을 H라고 적으면 C에서는 그냥 함수 이름이 H입니다. 하지만 C++에서는 함수가 이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거를 remangling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C 함수와 C++ 함수 호환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확장자를 CPP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C++의 함수다라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printf는 표준 함수이고 이 함수는 C++의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 함수가 C에서 만들어진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extc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extc 이렇게 적어주고 이 블록 안에 필요한 C의 기능들을 적어주면 이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은 C의 함수나 C의 기능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지금 이 선언 문장이 C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extc 안에 printf를 이렇게 적어준 거죠. 자, extc를 붙이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키워드입니다. 익숙한 새로운 키워드를 썼고요. 외부에서 선언된, 정의된 printf 함수는 C 함수다. 자, 빌드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장자를 CPP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익숙한 C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printf라는 표준 함수 하나를 썼고요. 아직 문자열이 뭔지, 이 의미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함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는 2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표준 함수들을 쓸 때마다 선언을 알고 있거나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설계자들은 200개나 수백 개가 되는 표준 함수들을 효율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기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수학 함수들은 mass, 다음에 표준 입출력 함수들은 standard io, 다음에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입출력이 아닌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standard이고, 스트링 관련 함수들은 string. 그리고 이 구분을 이렇게 몇 개로 한 다음에 다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수학 함수와 관계된 것들은 헤더만 모아놓아서 함수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특별한 확장자 .h를 붙여서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헤더 선언을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표준 입출력에 관계된 함수들은 standard.h 모아두고요. standard.lib에 관계된 것들은 standard.lib에 선언을 모아두고요. string.h에 관계된 것들은 string.h에 선언을 모아둔 겁니다. 예를 들면 printf는 stdio.h에 들어있습니다. 선언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printf에서 const character pointer 가변인자로 이렇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선언 파일을 현재 소스 파일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샵 include입니다. 자, 그럼 다시 소스로 돌아가서 printf 대신에 이 선언이 끼워 넣으면 되는데 그 파일은 std입니다. 샵 include 하고 나서 인용 부호 문자열 사이에 stdio.h 네, 이렇게 표준 헤더 파일을 요 헤더 파일을 여기에 끼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겠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을 해보면 물론에 그 파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헤더, 그래서 샵 인클루드가 위에 보통 존재하게 되죠. 이거 대신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례상 샵 인클루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인클루드 파일은 소스 파일의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선언 파일도, 이건 표준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없으니까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빌드에서 다시 빌드를 해보면 에러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자, 그래서 표준 구조를 아시겠죠? 처음에 헤더 파일에 include 문장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들의 선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들이 이렇게 오는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이중인용 부호를 쓰거나 혹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작다, 크다, less than과 greater than 기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표준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 쓰고, 이것은 표준이 아닌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 쓰지만, 표준 헤더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빌드를 해보면 빌드가 되죠. 자, 이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은 표준 헤더 파일은 이걸 써도 되고, 이중인용 부호를 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당분간은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있습니다. printf에서 hello world를 찍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 타입은 정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정수형 변수를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해야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썼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고 문장이면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줘야 됐습니다. C에는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string은 문자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문자열은 이중인용 부호 안에 사용자 정의, 영문자 혹은 한글 캐릭터들을 적어주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아주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포인트로 관리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문자열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문자열이 아니고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고,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가 됩니다. 캐릭터도 지금 처음 썼지만 한 바이트 정수형 뜻이고요. 일단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중인용 부호로 나타내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구나, 스트링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면 문자열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을 바꿀 때 newline이라고 해서 \n 혹은 \r, \n을 적어줍니다. 요거 차이점 뭔가 하면 \r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호출해보죠. hello world 1을 출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build 메뉴에서 실행을 해보면, 디버그 메뉴에서 Start Without Debugging으로 실행을 해보면 줄이 바뀌었죠? \r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버그 메뉴에서 Start Without Debugging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고 헷갈리게 되는데요. 네. 네, 결론부터 말하면 \r을 적어주도록 하십시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막습니다. 저는 항상 \r을 적어줍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플랫폼 문제입니다. 자, 플랫폼 문제인데, C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닉스 혹은 윈도우즈입니다. 유닉스 환경에서 hello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커서가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커서를 그 다음 줄의 첫 번째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요 명령이 뭔가 하면 newline입니다. 그래서 newline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나타낼 때 역슬래시를 써서 역슬래시 n이라고 적습니다. 네, 하지만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헬로우 월드를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커서 여기 있습니다. 현재 문자가 출력될 위치가 커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그 다음 줄에 처음으로 보내려면은 두 가지 특수 문자를 출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이 문자를 줄에 처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줄에 처음으로 보내라는 게 리턴입니다. 리턴 돌아가라는 뜻이니까요. 그것을 역슬래시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치니까 뉴라인이 되는 거죠. 뉴라인 역슬래시 N입니다. 그러니까 유닉스 플랫폼에서는 역슬래시 N을 적으면 줄이 바뀌는 게 되지만 윈도우즈 플랫폼에서는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을 적어줘야지 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프린트f는 표준함수입니다. 표준함수가 윈도우즈에서는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을 적어줘야지 줄이 바뀌고 유닉스에서는요 역슬래시 N만 적어주면 줄이 바뀐다. 표준함수인데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역슬래시 n만 적어주더라도 표준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슬래시 r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슬래시 r을 적어주지 않아도 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파일을 처리한다거나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한다거나 할때 굉장히 미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역슬래시 r을 그냥 적어주자. 저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윈도우즈에서 컴파일러 환경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줄을 바꾸려면은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 클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